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최근 제품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옷, 가방, 주얼리, 땡! 바로 향수인데요. 근데 이 향수, 사람이 뿌리는 향수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반려견용 향수죠. 향수 이름은 페페. 돌체앤가바나 설립자 도메니코 돌체의 반려견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대형 패션 브랜드 업체 가운데 반려견 향수 시장에 진출한 건 돌체앤가바나가 처음입니다. 향수를 산 소비자들과 그들의 반려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지켜봐야겠지만요. 반려동물 산업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약 44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그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7년 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족을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당황스러우시죠?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현재 죽은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함께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상심이 커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약 64%가 장료시설을 이용한 화장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운구 차량부터 펫 전용 관내, 최고급 수위, 액자 등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을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죠. 이처럼 관련 산업이 다양해지는 걸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참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